네, 한 달여 동안 이 뜨거운 데서 월드컵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월드컵은 제가 지금까지 역대 월드컵 중에 가장 많은 경기를 그쵸.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던 그런 월드컵이었는데요. 선생님도 이번에 월드컵 경기 많이 보셨죠? 뭐좀 봤죠. 예. 그래도 네네네. 몇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경기도 뭐 결승이나 이런 것들은 보셨을 것 결승을 같은데. 못 봤어요. 아, 그냥 그렇군요. 제가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저. 아, 아, 그렇군요.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크로아티아를 응원했는데 아, 안 네네네. 봐도 졌더군요. 그쵸. 사람들이 대부분 크로아티아를 응원했어요. 원래는 프랑스도 워낙에 국제적으로 팬이 많은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은바페 인성 논란 때문에 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애가 벌써부터 네이마르한테 나쁜 것만 배웠다고 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위험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아, 생각이 많죠, 많죠. 들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과격한 파워으로 다져진 국민성 아니겠습니까? 네. 축구로 이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폭동까지 났다는 거 보니까 조금 좀 아직도 좀 약간 좀 요만큼 성숙하지 않았나. 네, 좀 조금 더더 성숙할 성숙해져야 필요가 네, 된다니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막그 상제리제 거리에서 막 이것도 하던데요. 네네네. 카프레이드도 쫙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곳에선 또 시가전이 벌어지고 시간이 걸려요.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어쨌든 프랑스 축구가 우승까지 했던 그런 또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하이브리드, 예. 네, 하이브리드하게 서로 힘을 합쳤던 게 그런 큰또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요새 또 기타의 또 어떤 추세가 또 하이브리드. 네. 네. 일본에서 만든 아주 깔끔한 하드웨어에 네. 그리고 사운드적으로 검증이 는 완료된 뭐 네, 미국의 미국의 사운드. 픽업을 끼우면서 하이브리드가 지금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그런 또 흐름에 편승을 해서 클래식이 트레디셔널로 이름을 바꾸면서 약간의 스펙 체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장점들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지만 뭐 무슨 우주? 평행 우주. 네, 평행우주, 패럴렐 유니버스 그것도 그런 있고요. 네, 이론들도 있었죠. 아, 이론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있음 모델들도 일이 있죠. 있었네. 네. 네,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6구 텔레캐스터는 오히려 이번에 트레디셔널로 바뀌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139만 9천원에서 133만 9천원으로 오. 6만원의 가격에 소폭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다 나머지 스펙 다 똑같고 보시면은 트레디셔널로 오면서 제일 크게 변한 게 바로 넥 쉐입입니다. 넥 쉐입이 슬림 C에서 U 쉐입으로 변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노멀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펙 쭉 살펴볼게요. 98cm 전장에 네, 43.5 플러스 1.5 이 정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44 플러스 1인데 이 예, 픽가드가 한 1.5 조금, 예. 됩니다. 네. 12플랫 뒤뚤레는 74mm로 가늘고요. 베이스우드 바디에 메이플 유쉐입 넥 통넥입니다. 네,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41.91mm 본넛이고요. 7.25인치 184mm 네, 지판 공렬 반지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빈티지한 브라운관 지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거보다 더 이렇게 생긴 것 같아. 그러게요. 네,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에 원 볼륨 웜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3 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크롬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무게는 지난 시간보다 가볍습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321, 난 2구. 329. 네. 맞히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번에 맞히시겠죠? 아유, 퍼펙트 할 아닙니다. 것 같아. 2구. 또 본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퍼펙트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본인이 2연속 퍼펙트를 하신 거예요. 뭘 씌었나?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퍼펙트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연속. 아니, 제가 요새 기타면서는 무게 대전에 뭐지? 어떤 의지도 남아있지 않을, 네, 지금 거의 뭐 지금 뭐. 아, 그러기 상태입니다. 3.29 퍼펙트 하셨고요. 야, 그렇구나. 선생님이 올해 아마 이런 추세라면은 당연히 우리 무게대전 1등 선물 받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에 통기타가 없는데 통기타로 달라고 통기타로 하시죠? 달라고 제가 그러더라고. 작년에 받아간 잭이 약한 30만 원 예. 상당하거든요. 그 정도 상당의 어쿠스 통기타 기타를 하나 예, 좋은 받아가시면 거 되지 있을 것 같습니다. 않을까? 이 정도 추세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기타 줄두 개씩 네. 한 세들에 묶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제자분이나 동료분들이 물어봐. 이거 피치 어떻게 맞추냐고. 못 맞춥니다. 네네네. 그냥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거 피치를 어떻게 맞췄냐면은 그 옛날 기타리스트들은 그 성냥개비를 잘게 네.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 줄 사이에다가 요렇게 네. 놔가지고 그 줄의 길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 우리 그 독립되어 네. 있는 그 폴피스 이렇게 저기 맞아 맞아 예, 브릿지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냥개비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주 아주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구식에 막 줄 울림도 얼마나 잡아먹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요게 조금 요게 이게 좀 매콤하네요. 네. 퍼펙트하니까 기타가 잘 쳐지는구나. 조금 출력은 낮고 다른 좀 하이브리드 말고 트레디셔널 모델들이 전부 다 좀 두툼하고 성실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였는데 이 텔레 69만큼은 좀 매콤한 느낌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팬더의 크런치 박스요. 네. 안정적이네요. 네. 자, 마샬 게인. 예. 좋네요. 마샬한테도 잘 어울리네요. 네, 조금 이거는 그 빈 공간 같은 게 조금 느껴집니다. 믿을 때 여기 이게 더 트레디셔널한 것 같아요. 네, 좀 네. 빈티지한 사운드가 느껴지네요. 지금 사실 1펜이 빈티지한 느낌은 좀 덜하거든요. 좀 덜하죠. 네, 전체적으로 꽉 차 있고 톤 자체가 이 중간 대역이 뭔가 풍성한 그런 느낌이 매력적인데 이 69 텔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갈빵 같은 그런 빈티지한 느낌 있죠? 그런 공간이 좀 느껴지는 사운드입니다. 네,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마샬!
사운드 잘 들어왔습니다. 아주 이런 펑키한 느낌에도 잘 어울리는 네, 빈티지 사운드였고요. 네, 페이즐리 6만 원 떨어진 페이즐리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네. 서두르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검증이 돼가지고 클래식도 좋고 이것도 좋고 값도 싸고. 네. 무슨 아, 삼중살이네요. 삼중살은요? 네. 트리플 플레이 트리플 플레이. 네. 저는 다른 트레디셔널 라인들하고는 조금 기조가 다르다라는 게 아주 트레디셔널 라인을 쭉 이어서 부처하는 이런 기회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지금 이번에 트레디셔널로 이름 바꾸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트레디셔널 가격을 올리기 위한 상술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점수요. 점수에 그 이쁨 점수가 포함되니까 참 희한하네. 이쁨도가 있습니다. 네, 바로바로 네, 계속 이렇게 바로바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이 조금 50 스트레토인데 네. 저것도 기대돼요. 네, 50 스트레토 이건 13만원이 올랐네요. 50 스트레토 아, 저거 오를만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다음 네. 시간에 이제 스트랩부터 네. 스트랩 50부터 해갖고 5, 6, 7 네. 이렇게 3시간 연속으로 스트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